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제네시스 쿠페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아쉽게도 사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의 성능이라 생각합니다. 판매되는 금액이 무려 290만 원이니까요. 해당 차량 놓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검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쿠페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후륜 구동 방식으로 뒤에 리어 엑셀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리어 엑셀 쪽에 누유나 이런 비침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상태에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하부 점검에 앞서서 저희가 시운전 했을 당시에도 이런 멀티링크 쪽에 이음, 즉 작소리가 하나도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된 차량입니다. 먼저 저희가 타이어 트레드를 점검을 해드릴 건데요. 해당 타이어 트레드는 3.60mm로 약 한 45%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전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뒷타이어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타이어 얼라이먼트는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분이 미션 팬 쪽입니다. 누유의 비침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상태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오일 팬 쪽에 미세 누유가 있다라고 지금 찍혀 있는데, 지금 실링 작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들은 기존에 흘렀던 부분들 같고, 지금 실링 처리 이후에는 미세누유가 없는 차량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쪽에 지금 그 냉각 워터 펌프 쪽에 지금 누유가 있다, 미세누유가 있다라고 지금 미세누수죠. 네, 미세누수가 있다라고 봤는데, 펌프 쪽에는 미세누수가 없습니다. 호스 쪽이 지금 약간의 미세누수가 발생이 돼서 향후에 저 고무 파워 호스를 교체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릴게요. 교체 비용은 약 한 5-6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수석 쪽이죠. 조수석 쪽 지금 멀티링크 확인하고 계신데요. 로우암, 타이로드 엔드, 활대링크 각종 북싱 상태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운전석 쪽 보고 계시고요. 조수석 쪽과 동일하게 상태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해당 차량 고객님들께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타이어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남아 보이는데요. 4.57mm로 약 한 6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전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수석 타이어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판매되는 금액이 29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네요. 계속해서 차량을 하강하고 나서 진단기 테스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쿠페 차량 진단시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시동이 온된 상태고요. 엔진의 구동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에 지금 이음 없이 굉장히 경쾌한 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먼저 고장 코드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가 지금 감지가 안 된 상태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를 점검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파형이 일정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최저치는 810초반, 최대치는 830,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로는 아이들링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을 합니다. 고로 진단기를 통해서 해당 차량 엔진 구동 상태가 정상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미션 쪽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미션의 고장 코드 여부 감지 안 됨. 고로 진단기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은 정상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오일 테스트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깊이 딥게이지를 탈거를 하고 제가 오일 테스트기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27.8%로 약 한 30%에 육박하는 수치인데요. 해당 차량 약 한 1000km 정도 운행하시고 엔진 오일은 교체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캡을 열어서 제가 해당 차량의 엔진 관리 상태도 가늠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카본 누적 없는 상태입니다. 고로 전 차주분께서 엔진 잘 관리를 하셨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연식에 비해서 주행 거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량에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해당 차량은 구매하시고 나서 경정비로 지출이 발생이 안 되는 차량입니다. 계속해서 실내로 이동해서 주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쿠페 차량 중요 옵션 체크 앞서서 실 주행거리 102,182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 버튼 시동, 그리고 상단에 하이피스 눈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실내가 그래 나름 좀 쾌적한 상태입니다.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네시스 쿠페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 점검에 앞서서 앞 번호판이 탈거가 되어 있는 이유는 시청에 정기적인 검열로 인해서 앞 번호판이 탈거가 되어 있으니 뒤쪽 후면 모습 리뷰 할 때 그 번호판, 뒷번호판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품화 작업이 완료가 돼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좌우측 헤드램프에 백화현상이나 파손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휠은 다소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존재를 합니다만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스크래치의 양은 아니고, 해당 차량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부 점검과 스캐너 진단을 통해서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차량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후면 모습 보고 계신데요. 테일램프에 파손이나 물건 상하차 시 발생될 수 있는 범퍼의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해당 차량 판매되는 금액이 290만원입니다. 고객님들 시청하고 계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주저없이 실차주분께 비대면으로 요청하셔서 집 앞까지 배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90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만나봤는데요. 하부 점검부터 스캐너 진단까지 100점 만점에 약 한 80점 정도 줄 수 있는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만나봤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eet up on the dashboard. We're driving with the windows down. Did you forget your phone cord? We'll buy one in the next small town. Dinner at an IHOP.